선방은 형이 좀 있었나요? 지금 양시장이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꺾였습니다. 지금 하락 전환돼서 1340원 선 약간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유한타증권에서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상황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 환율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 크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매도 살짝 있습니다만은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의 환율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 나온 이후에 빠르게 환율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원화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환율로서 좀 효과를 볼수 있는 수출주들 좀 어제부터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IT 섹터주들은 하락폭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섹터주들의 강세가 어제 좀 보합권이었다면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리딩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다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들 안에서는 지금 방산주들하고 조선주들 눈에 띄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었던 성장주 기술주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좀 염두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랄까요.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미국의 그런 방지법, 인프라 방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에너지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주들, 계속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성 관련주들도 상당히 급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섹터주들의 흐름이 시장의 주도력을 계속 잡고 움직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2차전지 섹터주들은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너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 나타나면서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원자재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줬던 그런 강한 랠리 이번에도 펼쳐질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네, 최근에 뭐 미국 CPI도 좀 꺾이는 모습 보이면서 다음 달에 발표될 이번 8월 달 것도 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들썩거리면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뭐 가스라든지 뭐 펄프라든지 최근에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관련주들의 뭐 개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유가로 환산한다라면은 배럴당 400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섹터 흐름으로는 해당 섹터주들의 흐름이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뭐 지금 제지주들도 최근에 펄프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사료주들도 최근에 일시적인 반등인 줄 알았는데 좀 추가적인 반등이 같이 이어지면서 지난번에 뭐랄까 코로나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그때와 같은 좀 느낌으로 다시 또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은 좀 추세를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지 못합니다. 인플레 다시 또 지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 커질 수 있어서 일단 관련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보다 이 원자재 가격들의 변화 좀 세심하게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도 좀 연결해서 볼수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소위 말한 이 태조 이방원 종목군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기존 주도주의 강세 해주셨는데 계속 이쪽 섹터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시장이 조정받은 면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도주들이 강하다는 것은 그 주도주들의 주도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존 주도주들이 꺾일 때 시장이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기존 주도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력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잊을만 하면 계속 호재를 좀 터트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강한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선도 지금 초강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 올라가면은 수혜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수주 많은데 기본적으로 환율 효과까지 볼수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또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또 발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조선 기자재들 피팅
업체, 강간 업체들까지도 다 건드려줬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역시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어서 역시 이쪽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또 풍력 관련주들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력선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요. 태양광 풍력 마찬가지, 다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섹터라는 점. 다만 이런 섹터주들의 움직임이 나중에 둔화될 때는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라고 보겠죠.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슈가 뭐 해소가 됐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주도력이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지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관련주들은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섹터주들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주도주들의 흐름 계속 유지되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관련 섹터주들, 뭐 특히 주도력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후발주들, 지금 보시면 방산의 후발주로는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발주들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섹터 안에서도 좀 주도력이 있는 섹터 안에 후발주들도 계속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섹터 강세, 그리고 항공주 약세, 이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받는 섹터들이 이렇게 좀 묶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율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문제로 삐그덕거리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또 환율이 튀어오르면서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선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의 전기차 공장도 뭐 2024년으로 완공을 앞당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단 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 주는 문제도 국내에서 이제 FTA에 제소를 할 계획이다라는 뉴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항공주, 사실 실적은 좋은데요. 뭐 유가가 올라오면 유가 올라가는 대로 뭐 다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환율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환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10원 올라갈 때마다 350억씩 비용 추가되는 거죠. 비행기 항공기 리스료 뭐 이런 부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또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제되기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같이 동시에 소비주들까지도 다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피해를 보는 업종이 뭐 소비업종이라든지 수입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항공업종 이런 부분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수출주 초반에 좀 약세에서 하이닉스도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IT 섹터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섹터도 결국은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관점에서 조금 후퇴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섹터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한다라면은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게 현재는 일단은 맞지 않나 싶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부품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좀 유지해 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전략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안도랠리 반등 국면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룰 때 그때는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되고 또 뭐 반도체라든지 정말 관심을 받지 않았던 종목군들까지 좀 관심을 열어두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시장이 하락으로 지금 돌아선 가운데서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다가 또 엇박자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요. 오프닝 픽 잡아주세요. 네. 전략면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뭐 2550 전후로 해서 고점, 그 다음에 조정, 8월 달에 분명히 온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최대 하락폭은 2400선 전후입니다만은 지금 일단 2450선에서 지금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가격대고요. 지수가 2450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커버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지 않다라는 점, 요게 핵심입니다. 어제 기관이 많이 매도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외국인이 이런 고환율에서도 강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략을 드리자라면은 지금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주도주들의 빈틈을 노려서 계속 공략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너무 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 한쪽은 주도주의 빈틈을 노려서 좀 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트레이딩 쪽에서 보신다면 계속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들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두산 엘러빌리티 이런 부분들 계속 좋게 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만도 같은 경우 좋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우려감이라든지 환율 우려감이 불거졌다면 최악으로 빠져있는 섹터가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쪽 섹터들의 가격 메리트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봐주신다라면은 좀 시장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장 2400선 정도까지 열어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완전 추세를 바꾸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좀 조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